요 기초 이론을 공부했죠. 경제 활동의 주체 공부했고요. 경제 활동의 객체 공부했어요. 경제 활동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게 경제 객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제 객체는 재화와 서비스, 여기서 자유재, 경제재 공부했었고, 이 경제재 중에서 이제 출제 비중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대체재와 보완재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출제 비중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제 주체가 만나는 구체적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 공간, 모든 공간은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은 거래 대상이 뭐냐? 거래 대상이 뭐냐에 대해서 생산물 시장이 있을 수 있고 생산 요소 시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계 기업만 놓고 본다면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는 소비자, 즉 수요자죠. 기업은 공급자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게 지위가 바뀌어요. 가계는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도는 공부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져요. 공급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눠져요. 불완전 경쟁 시장은 또 셋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은 불완전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 시장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서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그냥 아, 이런 시장이 있구나, 이런 시장의 특징이 뭐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이론적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은 이 불완전한 것을 전부 제거해 버렸어요. 불완전한 거다 제거해 버려서 완전한 시장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한 시장으로 놓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생산물 시장이건 생산요소 시장이건 전부 공급자 수를 놓고 본다면 수요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공급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공부해요.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에는 어떤 시장이냐? 공급자 수가요. 공급자 수 다수죠.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듣는 용어이기도 한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시장이든지 수요자는 불특정 다수로서 셀수 없을 정도로 다수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다시. 생산물 시장이건 생산조도 시장이건 공통점이 뭐다? 수요자는 다수예요. 수요자는 셀수 없어. 그런데 이제 공급자가 몇 명이냐 가지고 시장을 분류할 때 공급자가 한 명이면 독점 시장, 셀수 있는 소수면 과점 시장, 셀수 없이 많은데 단거리 형성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 수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적 경쟁 시장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이걸 묶어서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독점 시장하고 과점 시장은 경쟁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죠. 비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왜또 시장을
경쟁시장과 비경쟁시장으로 구분할까? 그 이유는요. 경쟁시장은 누구나 그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수혜자가 될 수 있고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즉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근데 비경쟁시장은요. 시장 진입과 탈퇴가 제한적이에요. 특히 독점시장은 매우 제한적이죠. 그럼 우리나라 전기 공급하는 한국전력 독점시장이죠. 여러분도 한국전력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회사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자동차 시장은 과점시장이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쉐보레, 대우 자동차. 몇 안 되잖아요. 이게 과점시장이라고. 이 과점시장도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그래서 이 완전 경쟁시장하고 독점 경쟁시장만이 경쟁시장으로 시장 진입할 때가 자유로워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수요자가 다수입니다. 이때 다수의 의미는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도 공급자가 있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거래를 할 때 이게 바로 완전 경쟁이죠. 이런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있겠죠. 아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네. 만들면 다 팔려요. 근데 진짜 그렇게 그런 시장 없잖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라니까. 만들면 팔려. 즉, 생산량과 판매량이 일치해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수요자건 공급자건 모두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프라이스 테이커라고 표현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는 소비활동하면 되고 생산자는 생산활동하면 돼요. 소비자 몇 명이서 작당해가지고 공급자 몇 명이서 작당해가지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점시장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교육용 전기요금, 산업용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다 달라요. 그 밖에 나머지 시장에서도 그래요. 단거리 형성되는 시장에서 아까 그 떡볶이집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생략. 하여튼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만 결정되는 게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기억해 둬야 되죠. 상품의 질은 어때요? 전부 똑같아요. 동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급자가 물건을 만드는데 상품 질이 똑같대. 그러면 선택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선택의 기준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가격만 보면 돼. 그 가격에 따라서 내가 사거나 안 사거나 그 가격에 따라서 내가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유일한 독립 변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은 가격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도 완벽해요. 시장 정보도 완벽하다 이거예요. 이 시장 정보 완벽하다 이걸 같은 말로 정보 대칭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자가 아는 정보 생산자도 알고 생산자가 아는 정보 소비자도 알아요. 완벽하다.
그래서 이론적인 시장이라고. 그래서 굳이 이걸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시장을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상법상 종이의 질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액면가는 5천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게 상법에 정해놨다고. 그러니까 증권시장. 일부 곡물시장. 또 외환시장도 여기 포함되겠지. 금융시장 등등. 이런 것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 유사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 중에, 자, 여기 똑같이 공급자가 있는데, 여기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수야. 비가 오려나 자꾸 그러죠. 자, 이번에는 이 수요자가요, 공급자를 찾는데 이 공급자를 딱 정해서 찾아요. 정해서 소비합니다. 이게 학문상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골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음식점 맛있어. 그럼 그 집만 찾아가는 거야. 내가 찾아가는 미장원 나의 헤어스타일 잘 만들어줘. 그럼 그 집만 가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병원에 갔더니, 치과에 갔더니, 아, 그 집 의사선생님이 정말 안 아프게 잘해줘. 서비스도 좋아. 간호사도 이뻐. 그럼 그 집만 가. 이게 바로 단골이 형성되는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의 특징은, 자, 그래서 요 특정 공급자하고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시장을 독점적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독점적 경쟁 시장이라고 할 때 수요가 독점적인 걸까요? 공급이 독점적인 걸까요? 수요자가 독점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점 시장은 공급이 독점이잖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급이 독점인데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의 독점이라는 용어는 수요자가 독점적으로 그 집만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게 성립하지 않아요. 수요자나 독점적 경쟁 시장은 공급자가, 즉 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을 정해버려요.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 이래요. 다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공급자가 다수인데 상품의 질이 차별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상품의 차별화? 그럼 이거 독점적 경쟁 시작? 이렇게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상품 차별화. 이 상품 차별화 때문에 선택의 폭이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높겠죠. 근데 선택의 폭은 넓은데 가격은 어때요? 비싸요. 기업, 생산자가, 공급자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선택의 폭은 넓지만 비싸요. 그럼 누가 피해봐요? 소비자가 피해봐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인 현실적 시장은 일방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봐요.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이 상품의 차별화라는 단어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거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단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초과 이윤이 존재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초과 이윤 사라지겠죠? 그러잖아. 제가 이론 시간에는 의정부의 부대찌개집 얘기를 했었죠. 오뎅집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오뎅집.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그 의정부 부대찌개집의 허름한 집에서 그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음식, 뭐예요? 햄이네, 소세지 이런 거 가져다가 묵은지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버무려서 만든 게 이제 부대찌개 아니에요. 부대에서 나왔다, 이거 부대찌개. 근데 그 집에 이렇게 가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러니까 손님이 막 줄 서서 먹어.
줄 서서 기다려야 된다고. 아마 그 집도 종합 소득세 1억 원 이상 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옆집에 이제 삼겹살집이라든가 그 옆집에 이제 김치찌개집, 이게 전부 부대찌개집으로 바뀌어져요. 아주 지금 가보세요. 그 의정부 경찰서 옆에 부대찌개 골목 이렇게 간판이 크게 붙어 있어요. 가서 보면 이제 그 오뎅집만 사람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그 골목의 부대찌개집은 다 사람이 많아. 다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 오뎅집의 손님들이 이제 분산이 된 거야. 그래서 초과인원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정상이유만 남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소개됐던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 독점적 경쟁시장의 사례, 아까 얘기했었죠. 뭐 병원, 그 다음에 식당, 미장원. 그 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것도 출제됐어요. 주유소. 주유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주유소. 독점적 경쟁시장입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죠. 그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서 상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가격과 비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그래서 손님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가격을 내립니다. 그리고 서비스로도 많이 줘요. 이렇게 가격 경쟁과 비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상품의 차별화 때문에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경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유소도 가보면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맞는 주유소를 간다고. 그래서 저도 단골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는 쿠폰을 줘요. 도장을 찍어줍니다. 7만 원 이상 들 때마다 도장을 찍어줘서 5개 도장 찍으면 상품을 줘요. 근데 상품이 쓸만해. 집에 갖고 가면 마누라한테 칭찬받아. 어디서 이런 걸 가져왔냐. 또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집만 간다고. 근데 처음에 그집 갔을 때는요, 기름을 넣을 때 만땅으로 넣었어요. 그 창문 탁 열고 만땅! 목에다 힘 줬다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만땅으로 채워서 자동차를 운행하면 연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14만 원 치르면 도장 2개 받잖아요. 그죠? 13만 원 치러도 도장 1개밖에 안 주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길을 바닥바닥 해가지고 14만 원 넘을 때까지 이제 바닥까지 갔다가 이제 14만 원 넘으면 도장 2개 받고 그랬다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꽉 채우면은 이게 연비가 안 좋아. 그래서 반절보다 조금 많게 채워가지고 다니는 게 가장 연비가 좋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7만 원 도장 하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창문을 조금 열고 7만 원 그래. 만땅할 때하고 목소리가 좀 다르더라고. 만땅할 때는 목에 힘 주는데 7만 원이니까 목소리가 좀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소비 형태가 바뀌었죠. 만땅 이렇게 소비할 때는 나는 무엇을 고정시켰어요? 소비량을 고정시켰죠. 가격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소비량을 고정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소비 형태는 완전 비탄력적인 소비자입니다. 이거 이해하신 분은 다행이고요. 이해 안 하신 분은 다음에 우리 탄력성 공부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뭘로 바뀌죠? 7만 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7만 원 이렇게 바뀐 것은 무엇을 고정시킨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소비 지출액을 고정시킨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소비 지출액을 고정시켰다는 얘기는 말을 바꾸면 주유소 입장에서는 판매액이 고정된 거야. 그러죠? 그러면 나의 소비 형태는 뭐가 되냐면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되신 분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아직 이해가 덜 되신 분은 탄력성 문제 풀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꽉 채우세요 하고 소비량을 고정시키면 완전 비탄력적인 소비자고요. 7만 원치만 넣어주세요 하고 소비 지출액을 고정시키면 단위 탄력적인 소비자입니다. 자, 이거 좀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워낙 중요한 것이니까 예습을 했어요. 예습을 했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시장 특징 요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지금 이 두 개가 경쟁시장이죠. 경쟁시장의 특징, 시장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자, 이제 비경쟁시장 있잖아요. 자, 여기 공급자가 only one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독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자,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역시 가격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독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상품 차별화라는 단어가 보이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 떠올라야 되고요.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면 독점 시장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수도도 독점이죠. 여러분, 가정용 수도 요금하고요, 기업용 수도 요금 다릅니다. 전기도 독점 시장이죠. 전기도 달라요. 가정용 전기 요금하고 기업용 전기 요금, 산업용 전기 요금이 다르다고. 그 다음에 이 독점 시장에서는요, 가격 차별화와 더불어 상품의 질은 어떨까요? 당연히 동질적이죠. 생산자가 하나니까 상품의 질도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정도 특징 공부하면서 이 독점 시장의 사례가 있죠. 수도, 전기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자, 이번에는 공급자가 살 수 있어요. 뭐 5일 수도 6일 수도 있고, 공급자가 하나가 아니라 소수예요. 그래서 이 소수의 공급자하고 다수의 소유자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점 시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과점 시장도 공급자가 가격 설정자입니다. 그리고 상품의 질은, 이게 대부분의 수험서에 보면은요, 동질 또는 이질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질적입니다. 여러분, 화장품 회사 몇 개 안 되잖아요. 셀 수 있잖아요. 화장품의 품질 다 달라요. 자동차 회사도 몇 개 안 되잖아요. 품질 다 달라요. 아이스크림 시장, 신발 시장 공급자 몇 안 되면서 상품의 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주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어떻게 하죠? 담합. 담합을 해요. 그래서 교복업체가 뭐 4군데인가 5군데가 되는데, 이들이 담합해가지고 교복값을, 가격을 같이 올렸다가 경제경찰, 공정거래위원회한테 걸려가지고 과징금 엄청 물었잖아요.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과점시장을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비경쟁시장, 공통적으로 이 비경쟁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완전 경쟁시장만 정보가 완벽해요. 나머지 모든 시장은 공통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안 쓸게요. 정보가 불완전해요.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보 비대칭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시장인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시장, 과점시장은 모두 정보가 비대칭적이에요. 정보가 완벽하지 않아.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죠. 일단 과점 시장은 사례. 대표적인 거. 공산품 시장이죠. 대부분의 공산품 시장이란 말이에요. 화장품 시장, 운동화 시장, 아이스크림 시장, 냉장고 시장, 테레비 시장, 자동차 시장. 전부 과점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과점 시장에서도, 과점 시장에서도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이 역시 치열합니다. 근데, 저기 독점적 경쟁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치열할까요? 여기가 더 치열해요. 매우 치열해요. 왜? 공급자가 몇 안 되잖아. 그러니까 쌈박질이 심하다고. 그래서 상대 기업에서 어떻게 판매 전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게 과점 시장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됐으면 이제 시장의 구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다 커버가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갈게요. 14페이지 시장과 경제활동에서 1번 그림은 경쟁의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옳은 것. 단 A에서 C는 독점, 완전경쟁시장, 독점전경쟁시장 중에 하나다. 하나 빠진 거 있네? 과점시장이 빠져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A, B, C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개별 공급자가 가격 수능자인가? 가격 수능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죠.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A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B하고 C는 독점 시장 아니면 독점적 경쟁 시장이겠죠.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가? 이 말은 경쟁 시장인가? 이 말이죠. 그 독점적 경쟁 시장은 경쟁 시장이고 독점 시장은 비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C가 독점 시장이겠지. 공급자 하나인가? 당연히 예. C는 독점 시장입니다. 그럼 그 아래에다가 공급자 하나인가? 해서 아니요 하면 뭐가 돼요? 과점 시장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1번. A. 완전 경쟁 시장은 비가격 경쟁이 발생한다. 땡. 비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것은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 가격을 비싸게 할 수도 있고 싸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 경쟁을 하는 게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상품 물질이 동일하고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B에서는 B가 독점적 경쟁 시장이었죠. 이질적인 상품이 공급된다. 이질 맞다고 봐야지. 상품의 차별 자체가 이질적인 거잖아요. 2번은 맞고 3번 C 독점 시장에는 완전한 시장 정보가 공유된다. 땡. 완전한 시장 정보가 공유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나머지 불완전 경쟁 시장은 모두 정보가 비대칭적입니다. 즉 불완전적입니다. 4번 A와 B 모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땡. 둘 다 다 경쟁 시장입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경쟁. 그러니까 A는 완전 경쟁 시장이고 B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모두 이 말이 틀렸어요. 자, 유사한 문제로 그 하나 또 하나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 임용시험 보면 이 시장의 형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 수능에서는 여러 번 나왔는데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다고. 아직 안 나온 것일수록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구분을 잘 해두세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그림은 경쟁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자, 이때 경쟁 형태라는 게 결국 공급자 수라고 그랬죠. 공급자 수에 따라서 경쟁 형태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자,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가? 예 하면은 비경쟁 시장, 아니요 하면 경쟁 시장이죠. 그러면 예 해서 비경쟁 시장에서 공급자가 하나인가? 예 하면 독점 시장, 아니요 하면 과점 시장. 그러니까 가번이 독점, 나번이 과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상품의 질이, 상품이 동질적인가? 예 하면
완전 경쟁. 아니요 하면 독점적 경쟁 시장. 자, 이렇게 가나다가 구분됐으니까 2번 문제 옳은 거 고를 수 있겠죠. 1번 가에서는 가가 독점 시장입니다. 생산물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필요한 만큼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가격 설정자가 누구죠? 전부 공급자란 말이에요. 가격 설정자는 전부 공급자예요. 그러면 가격을 설정할 때 공급자가 가격을 높게 설정할까요? 낮게 설정할까요? 높게 설정하겠죠. 왜? 그래야 이익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가격을 높게 설정하려면 수량을, 생산량을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줄입니다. 따라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항상 물건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간다? 소비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1번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부족하게 생산이 됩니다. 우리 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이 단어를 보니까 생각나는 거 있나요? 시장 생산량과 최적 생산량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과잉 생산, 과소 생산 공부한 적 있잖아요. 뭐가 떠올라요? 외부 효과. 그러죠? 시장 실패 중에 시험 문제 비중이 높은 외부 효과 공부할 때 시장 생산량, 최적 생산량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아마 조금 이따 문제 풀다 보면 그와 관련된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1번, 2번의 1번은 틀렸고요. 2번, 나에서는, 나가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서 가격 비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매우 치열하죠. 과점 시장. 정답이에요. 맞는 거. 2번 정답이고요. 3번. 다에서는 다가 완전 경쟁 시장이었죠. 비가격 경쟁을 통해 땡. 비가격 경쟁은 두 시장에서만 합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과 과점 시장에서만 비가격 경쟁을 하죠. 그 3번도 틀렸고. 4번, 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있다. 가격 설정자니까. 그러면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장은 어디예요? 4번, 4번에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자도 가격 수능자, 공급자도 가격 수능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장의 가격 결정으로 가는데요. 이것도 기초적인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문제 쉽게 풀리니까 간단하게 이론 정리부터 할게요. 근데 시간이 애매하네. 시간이 애매해서 많이 정리는 못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될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의 가격 이론을 공부합니다. 시장의 가격 결정 이론 또는 원리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 결론을 맺을게요. 수요 공급의 법칙. 그러면 이 시장 가격 경쟁 원리를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시장의 가격 변동 원리입니다. 여기 시장이 나왔네요.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을 전제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합니다. 상품은 질 어때요? 동일합니다.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수요자나 공급자나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능자입니다. 됐죠? 정보도 완벽합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힘들지만 굳이 찾는다면 뭐 증권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
특히 일부의 곡물시장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 법칙. 이게 이제 가격 결정 원리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가격이 변동한단 말이에요. 변동. 그래서 우리 문제 그 3번 문제가 바로 이 변동에 관한 문제가 먼저 나왔어요. 가격 변동. 결론을 맺습니다.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합니다. 수요량이 아닙니다. 수요입니다. 공급량이 아닙니다. 공급입니다. 그 차이는 다 아실 것이고,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죠. 수요 공급 선이에요. 선이 움직이니까. 자, 수요 공급 법칙이 뭐예요? 가위의 두 날이 만나야 종이가 잘려지듯이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이퀄 만나는 점에서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에서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거잖아요. 이 그림은 기본적인 그림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뭐가 돼요? 시장 가격에다가 균형 거래량을 곱해봐요. 그러면 매매액 거래 얘기 나오겠죠. 총 소비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총 판매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사각형 면적이 의미가 뭐다? 이 사각형 면적의 의미가 총 매매액, 총 거래액, 총 소비액, 총 판매액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고 거래량이 변함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매매액이나 거래액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균형점, 수요라는 가인 날하고 공급이라는 가인 날이 만나야 종이가 잘리듯이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이 결정돼서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 이 점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점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움직이는 이유는 이 선이 움직이면 균형점이 움직이죠. 이 선이 움직여도 균형점이 움직이죠. 이 선과 이 선이 동시에 움직여도 균형점은 변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움직이고 공급 곡선이 움직임으로써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 가격이 변동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생산자가 피해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격을 규제해야 됩니다. 어느 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이 세 가지 원리 모두 알아두어야 됩니다. 근데 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 규제 원리는 두 가지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이었던 노동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생산자죠.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뭐예요? 최저가격제죠.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최저고가제라든가 그런가 하면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최고가격제죠.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부동산 정책으로 강력하게 빼든 칼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대출을 억제, LTV나 DTI를 축소시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뽑았잖아. 그 칼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란 말이야. 분양가 상한제. 이게 바로 최고 가격제라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데 이 최고 가격제는 좀 시사성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이거 진도 나가면서 문제 나오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3번 문제만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3번 문제 보니까 지금 수요 가격 변동이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이퀄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그림이 이게 아니네.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으로 그려놨네.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에요. 완전 비탈리즘이네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디맨드 커브. 디맨드 커브는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3번 문제. 다음 같은 정책의 즉각적인 효과로 나타나게 될 새로운 균형점의 위치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이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현재보다 3배에서 6배 늘어나는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주택 살려는 사람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움직이겠네. 어디로 움직여요? 줄어드니까 원점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가겠죠. D 다시. 그럼 균형점이 여기에서 1이 가네. 여기가 이퀄점.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 디귿이네, 디귿. 싱겁죠? 디귿 정도.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이 움직이고 공급 곡선이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도 변하고 거래량도 변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공급은 고정돼 있고요. 수요가 증가했어요. 시장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공급이 수요가 감소했어요.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는 수요가 고정돼 있고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가격 상승, 거래량 하락. 이렇게 되면 가격 하락, 거래량 증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죠. 이를테면 수요가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는 조금이야. 공급은 많이 증가했다면 균형점은 1이 가겠네요. 그럼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겠지. 근데 반대로 수요는 증가했고요. 공급이 감소해버렸어. 그러면 이 균형점은 1이 가네. 그러면 가격은 어때요? 이 점을 기준으로.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의 이동폭하고 공급 곡선의 이동폭이 얼마나 크냐 작냐 가지고 이동 방향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면 뭐 문제 어려운 문제 없어요. 이거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했고요. 4번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이걸 또 설명할 게 있네.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부터 푸는데 집에 가서 제가 이론 시간에는 복습을 강조하지만요. 여러분은 지금 이론은 아마 70, 80%는 완성이 되신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집에서 좀 풀어보세요. 이게 기출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깔끔해요. 집에서 풀어보시고 일부러 제가 해답을 안 해놨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해답 따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수업 시간 다 풀이하니까 따로 해답은 필요 없을 텐데 시간 나는 대로 좀 풀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푸는 것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풀어봤을 때 틀린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약점이라고. 그 약점 보완해야 만점 나옵니다. 맞는 것은 다음에 풀어도 맞는데 한번 틀린 문제는 시차를 두고 다시 풀면 또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 풀면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